평생 직장을 정년퇴직한 도시남 김웅 씨는 깐깐하게 고르고 골라서 무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근아, 산책하자. 니그. 5년 됐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꿈도 못 꾸던 대형 견들을 집 앞에 풀어놓고 아침이면 폐 속 깊이 찬 공기를 끌어당기며 하루를 시작한 게 말이죠. 아부 이제 좀 더 얼룩가. 도시에서는 시간이 얽매여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 뜨면 출근, 해 지면 이제 퇴근 말하면 일 종료 그래요. 대화가 계속 있어요 이제. 며칠 사이에 그냥 확 변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참 공기가 좋아요. 여보 빨리 와. 그래서 기분 좋죠. 기비야. 아이고. 그때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만났다. 저기 왜 이래? 랄프 이리 와. 가자 가자. 기비야 이리 와. 호랑이. 호랑이. 피그 이리 와. 피그야 이리 와. 이리 와. 피그는 말 잘 들어. 피그 이리 와. 너희들은 사냥개 전용이 아니야 이놈들아. 자, 좋은 아침이다. 가자 가자. 울음소리를 신호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동물들 먹이 주기. 종을 치면 이제 쟤들이 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쟤들이 아 밥 주는 거라 이걸 알아요. 아 얘들아 밥 줄게. 먹어라. 자세히 보니 종류도 다양하죠. 닭, 오리, 기러기가 한 집에서 합니다. 다행히 먹이 종류가 다르지 않아서 키우기가 수월하답니다. 이렇게 풀어서 키워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렇죠. 그 대신 동물이 좀 잡혀먹고 이제 손실이 좀 있어 있어도 그래도 닭들이 이렇게 해야지 좀비도 풀로 다 덮어요. 그럼 풀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거기가 풀 속에 다 들어가고 풀 속에서 풀을 다 따먹고 애들이 그다음에 그 풀에 있는 벌레, 메뚜기 같은 이런 거 잡아먹고 1차전 이런 거 먹고 출장을 나가는 애들이 잘 돌아다녀 산으로 먹는 다 돌아다녀. 사료는 김웅 씨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향이 나네요. 아 그렇죠 향이 나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이제 사료 배합할 거야. 장 닦고 드셔야 돼. 밥 먹자. 장닭이 너무 많아서 격리시켜놨어 얘들. 너 암탉이 들어왔냐? 암탉이. 야야야. 암탉을 보았다 하면 이렇게 괴롭히니 한 대 둘 수가 없겠네요. 암탉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꼬맹이들 잘 있었냐? 말로 그래 애들이 토실토실. 어미 돼지가 지난 겨울 끝무렵 새끼 11마리를 낳았습니다.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죠. 아 이놈들 난리네. 이놈. 네,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은 첫날 하루 정도만 안 죽고 크면은 이제 이상하면 잘 커요. 그리고 얘는 까딱하면 애들이 돼지가 어미에 깔려서 죽거든 많이. 근데 얘는 애들이 끽 소리만 나면은 그냥 일어서 그래가지고 아주 관리를 잘해. 돼지 먹이도 김웅 씨가 직접 화학 성분 하나 없이 자연 재료만 넣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먹어라 이놈들아. 보세요, 과일이 통째로 들어갔죠. 사과도 먹는 거예요, 돼지가? 사과 쑥 같은 게 풀 나면 뜯어 넣어주면요, 진짜 잘 먹는데
사과, 토마토 이런 데 나오는 거, 호박 이런 거 잘 먹어요. 널찍한 보금자리에 질 좋은 먹이, 야외에서 운동도 충분히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갓난아기 키우듯이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라 알 받을 때 기분도 남다르겠네요. 토종닭이에요. 색깔이 좀 하얗죠. 이 조그만 애들은 이제 철안 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낳거든요. 이게 우리 아기예요. 봄에만 낳더라고요, 이번에. 힘들게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을 낳고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키웠던 보람이 많은 거죠. 이름하여 유기농 달걀, 먹기가 아까울 정도죠. 근데 웬 소란이죠? 경리장에서 탈출한 수탉이 또 암탉을 못 살게 굴었군요. 들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 매일 가축들 먹이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됐거든요. 쌀개를 갖다 이제 그 유산균에다가 이렇게 배합해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놔두면 완전히 유산균 덩어리 이게 이게. 그래야 동물들이 이걸 먹으면 아주 건강하죠. 발효시킨 쌀겨에 옥수수대 갈아 넣고. 지가 됐다냐 얘들이. 주스 공장에서 나온 과일 찌꺼기를 섞은 다음 또 한 번 유산균을 부어줍니다. 그 사람이 그 백혈구가 많고 튼튼하면은 병이 안 걸리잖아요. 면역성이 강해서. 가축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정성되게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좋은 아주 건강한 계란을 낳고 그걸 먹을 우리 사람이도 건강하니까. 채소밭에도 산에서 부엽토 실어다가 거름과 유산균 섞어서 뿌려줍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네. 갱년기, 우울증 그런 거 모르고 삽니다. 움직이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이 있고 새벽이면 어떤 때는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리세요. 아 오늘 이거 뭐 할 건데 빨리 가다가 몇 번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도시에서는 매일 술에 취했는데 이젠 땀에 취합니다. 기분은 더 좋고요. 하루가 짧아. 새끼질로 꽁꽁 묶어서 좀 놔두면 좋겠어요. 왜요? 아이 짧아 시간이. 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짧아 시간이. 하루 해가. 어떤 때는 깜깜할 때 불쾌 했잖아요. 불쾌놓고 해요. 제가 됐어요 이제. 벌써 완성이에요? 예 완성.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하는데 30분 걸리면 어떡했어요? 다른 일은 못하죠. 필요한 걸 뚝딱 만들어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60평생 이 즐거움을 어떻게 모르고 살았나 싶게 말이죠. 이렇게 사료를 잘 먹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내 자식들이 먹는 건 똑같아요. 네. 애들이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잘 크고 계란도 잘 낳고 그러니까 정말 보람 있고 좋아요. 멀리서 손님 오는 걸 알고 꽃들도 부지런히 피어납니다. 딸과 사위입니다. 저희 왔습니다. 어서 와. 아이고. 딸내미. 잘 있었어. 고생했다.
어디로 가요? 요 옆으로. 여기 위에서 밤나무 옆에. 어, 그냥 사는 곳이네. 치킨에서 이제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즙을 짠 내서 먹고. 감나무 심으려고 보니 칡덩굴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그대로는 심을 수가 없답니다. 저거 칡는 저게요. 저기 지금 올라간 게 있잖아요. 쭉 올라와 있는. 네. 저 친구가. 꽤 칡이 클 거예요, 지금 아마. 지게차로 파낼까 싶었지만 칡도 먹는 것이라 살살 파보기로 합니다. 수칡이래, 수칡. 수칡, 암칡이 있어요? 네. 암칡은 굵게 이렇게 하고 수칡은 이렇게 길게 뻗어요. 줄로 쓸 만큼 튼튼하기도 하고 보릿고개를 넘는 계절에는 구황 식물도 됐죠. 이쪽으로 한 줄 더. 아, 또 한 줄인데 밑으로 뻗은 건 못하고? 네. 아, 오늘 수확이 되게. 기억하시나요? 잘근잘근 씹어먹던 칡뿌리. 씹어먹어봐. 그냥 씹어먹어요? 응. 따다. 근데요? 사실 잘 못 마신지는 한번 드셔보세요. 즙이 나와요? 응. 즙이 나와요. 그게 쓰지도 않고 되게 달달한 맛이 나와요. 계속 씹다 보면 쓸 거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쓰지 않아요. 불과 한 세대만에 잊어버리게 된 게 참 많죠.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사라진 건 아니라서요. 집 앞엔 온나무도 몇 그루 심었습니다. 겨우내 바라만 보았는데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아, 그 옷이 아주 물이 올라와 좋겠네. 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최고예요. 이제 뿌리에서 최대한 이런 저 수분이나 양분을 이제 여기 와서 싹을 내야 되니까 순이 곧 나오기 시작하기 전이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온나무 독성 괜찮은가요? 윤서방이 옷을 안 다니니까 또 오면 내가 늘 닭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해. 다행히 식구들 모두 옷을 안 탄다네요. 사회 왔다고 시암탉 잡으실 거예요? 네. 집 주변에는 저절로 자란 나물이 천지입니다. 이게 신선초인데요. 이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이 냉이 다물의 신선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그래서 건강에 좋대요. 어디에 좋대요? 다 좋대요. 도시 출생인 딸도 부모님 귀촌에 대만족입니다. 어디 가서 뭐 따고 캐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재밌어요. 이런 거 캐고 하는 거. 한쪽에서는 백숙 냄새 진동하고요. 먼저 좀 소금으로 숨을 죽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요리 강습. 너무 살아서 밭으로 갈라 그러잖아. 자, 밭으로 못 가게. 가보자. 아삭아삭하게 식감 그대로 살린 겉절입니다. 뭐 간편 안 해도 되겠어? 좋아? 아, 향이 진짜 좋다. 그래서 잘 익었다. 토종닭의 온물도 잘 들었네요. 여기다가 잘 익어가지고 아주 그냥 얼른 먹어. 네네. 신에 달아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맛있다. 윤서방, 네. 저도 고이. 네. 사위 되게 잘 챙겨주시네요. 사위랑 딸이랑 와서
이렇게 음식 먹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 이렇게 또 자주 이제 오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가요? 이런 직장. 이곳에선 내가 사장이고 직원이고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